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자동차 관련 자동차주 점검을 좀 해볼 텐데 어제 모처럼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좀 볼까요? 일단 뭐 현대차, 기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동차 하면 결국엔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난해 3분기부터 사실 조금씩 삐걱거리긴 했어요. 실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이 판매 대수에 대한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12월 달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약 45%,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에도 당연히 이 관심들이 쏠리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투심이 한 번에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정말 맞장구를 어제 현대차가 잘 쳐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지난해 그리고 분기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좀 나타냈어요.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12월 즉 테슬라가 바닥을 찍었을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바닥을 찍어줬고 그리고 1월 달 내내 가파르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하루 만에 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견고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저는 이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차 기아가 또 상승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보다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붙어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트레이딩을 하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올 한 해 이 자동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자동차 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가 어제 상승한 것은 테슬라의 영향으로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일단 어제 이제 테슬라가 또 좋은 실적을 냈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프리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본장에서 정말 또 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그 부분에 이 따라서 조금은 어제 선반영이 된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 오늘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메이저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에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혹은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해온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4분기 실적 아주 좋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아는 오늘 예정이죠? 네. 네, 일단, 실적도 좀 알아보죠. 네, 일단 뭐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아도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차종이 지금 총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카니발 그리고 소렌토에 대한 매출 판매 대수가 지금 굉장히 높기에 저는 기아차 또한 올해 4분기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2조 5천 820억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과를 어제 현대차를 보면서 또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 수치인 이 실적의 금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판매 대수가 늘어났고 줄어들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떤 나라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이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전기차 밸류체인, 즉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예년 많지 못한 이 판매 대수를 오히려 유럽 쪽에서 잘 메워주고 있고 또 인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 충분히 좋게
현대차도 나왔고 기아도 나올 예정이고 다가오는 1분기에도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는 또 자동차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이 불안정한 시선도 물론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러한 부분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 부분 피크아웃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자동차 기업들 올 한 해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현대차 기아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현대차가 빠르게 어제 보였지 않습니까? 네. 소각 잘했습니다.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이 정도만 해줘도 최근에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금융주 쪽을 한번 은행주 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엉덩이가 정말 무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이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자동차주를 둘러싼 주변 환경, 주변 여건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당연히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제 두 기업인데 이제 하나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또 하나는 한호시스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자동차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네. 재고 부담이죠. 이것은 어떠한 제조 기업들도 모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높은 가격의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리스크가 더 적다라는 안정적인 이 장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저도 정말 운전하기 편하게 스마트 크루즈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하이엔드급에만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의 옵션을 지불하면 세팅이 될 텐데 향후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차종에게까지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현대오토에버도 현재 구간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한호시스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지금 가장 필수적인 공조 시스템을 또 만드는 기업으로서 제가 앞서서 유럽 쪽에 에서의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우 시스템도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좀 털어내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에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실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이 현대오토에버 한우 시스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이 종목들 바라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만 5천 원 이하에서 10만 네. 5천 원 이하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인 9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견.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길게 보셔야 되겠지만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대를 손절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 12,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오토웨이버와 한우 시스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